아, 사실 이거 잘못 산 거거든요. 원래 그 껍데기까지 있어서 반 잘라져 있고 싹 빼서 쏙 먹는 그거를 원래 주문하려고 했는데 잘못 주문한 거예요. 살만 있는 걸로.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껍데기가 없이 이렇게만 들어있어요. 얘를 어떻게 먹지?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러다가 라면이랑 같이 먹을까? 해서 이거를 거의 한 8만 원 주고 샀거든요. 근데 결국은 라면 컨텐츠가 돼버렸어. 야, 이거 이렇게 맛있어도 되냐? 와! 아니, 저번에 그 랍스터 한 마리 막 머리 넣고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?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, 라면에 드니까 환상적이에요, 진짜. 와, 이거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이 라면이 이번에 새로 나온 신라면 건라면이거든요. 면이 건면이라서 좀 약간 기름기가 덜해. 좀더 약간 좀 담백 깔끔한 맛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넣어봤는데, 초대박인데, 진짜? 와, 이거. 기본 라면 맛이 깔끔하니까 뭘 넣어서 먹기가 진짜 괜찮네. 이걸 좀더 약간 구체적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매콤하면서 깔끔하고 담백한 그 육수 베이스에 랍스타 특유의 그니까 우리 대게 같은 거 먹으면 약간 짭조름하면서 그 대게 향싹막 배어 있잖아요. 갑각류의 향 그런 게싹 퍼지면서 안에 식감은 일반 면보다 좀더 이렇게 씹는 그 식감이 살아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랍스타 이 드드득 오두둑 하는 그 약간 그러면서 쫄깃쫄깃한 이 식감이 같이 막 어우러져서 미미 거의 요리왕 비일용에 나와도 될 요리였다, 이건. 저번에 그 머리만 넣고 먹었을 때는 뭔가 그 그냥 머리에 있는 약간 육수를 뽑아내서 먹는 느낌이어서 맛있었는데 얘는 그냥 살이랑 그냥 막 먹으니까 좋고 이 집게발이 특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네요, 이렇게 먹으니까. 맛있는데 너무 비싸다. 아니, 저한 젓가락에 집게 하나씩 먹고 있는 거잖아. 지금 고민! 하나 더 끓일지 말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.
아, 참, 랍스타를 들 때는 약간 불끄기 한 30초, 한 1분 요 정도 전쯤에 넣어서 약간 살짝 데워주는 정도로만 했어요. 원래 익은 상태로 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하면 또 혹시나 찌길 수 있어서 이거 먹기 전에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전자레인지 한번 하나 돌려봤거든요. 못 먹어. 엄청 질겨서 30초만 돌렸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거 딱 보고 어? 엄청 맛있겠네? 나도 랍스타라면! 하면서 랍스타를 특히 이미 익은 이 살을 라면 끓는과 동시에 같이 넣어버리면은 못 먹을 거예요, 질겨서. 처음에는 아, 이 비싼 식재료로 라면을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이랬는데 지금 대만족 괜찮아. 어, 아까운가? 아, 괜찮아. 괜찮아. 그랬습니다. 아, 어떻게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나요?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